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DIY 캐나다와 네이버 포스트를 운영하는 무적천이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 리세스드 라이트, 즉 매립 등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조이스트라든지 배선에 관한 것들은 집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케이스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각각의 작업 내용이 많이 다를 겁니다. 무적천이의 포스트에서 네 편에 나눠서 각각 계획, 타공, 전선 연장, 설치 단계를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조이스트 구조와 타공, 전선 연결, 설치에 관한 일반적인 것들만 다루겠습니다. 캐나다에서 매립 등을 설치하실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바로 조이스트의 위치와 전선의 위치, 그리고 덕트의 위치입니다. 보시듯이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장선 또는 들보라고 불리는 조이스트가 각 바닥마다 들어가서 바닥을 받쳐주는데요. 이 조이스트의 사이사이에 각종 전선이라든지 파이프라든지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조이스트 안에 배선과 배관 등을 끝내면 드라이월로 덮어서 마감을 합니다. 따라서 작업 계획을 세우실 때 미리 기존의 전등 등을 열어서 조이스트의 방향이나 전선의 위치 등을 확인 또는 예측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계획을 모두 정리하셨으면 이제 타공에 들어갑니다. 타공 시에는 미리 원하는 지점에 작은 구멍을 뚫고 전선 등으로 길이를 맞춰서 주변 환경을 확인하신 후에 뚫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적천의 경우 직경 4인치 정도의 구멍이 필요했으므로 4와 8분의 1인치 홀쏘를 미리 구매했고 홀쏘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습니다. 홀쏘를 이용하실 때는 드라이월에서 많은 석회가루가 떨어지므로 미리 못 쓰는 통이나 박스를 이용해서 주변에 떨어질 석회가루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천장 타공이 끝나면 이제 배선을 연장합니다. 배선 연장의 경우 각자의 계획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작업 전 서킷 브레이커를 내려서 안전하게 작업하시기를 권합니다. 무적천이의 경우 기존 한 개의 등을 총 8개로 늘려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배선이 상당히 복잡한 케이스였습니다. 또한 조이스트를 뚫고 전선을 연장했어야 했기 때문에 플렉서블 비트를 이용해서 조이스트 사이를 뚫고 전선을 연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트의 작업기 3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선이 끝나면 이제 설치인데요. 요즘 출시하는 슬림형 포트라이트의 경우 아주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구형의 경우 전구가 들어가는 하우징과 전선이 연결된 정션 박스로 설치가 힘들었지만 슬림 포트라이트의 경우 LED 일체형으로 손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먼저 색깔에 맞춰서 와이어링을 끝낸 다음 클립을 이용해서 타공한 구멍에 넣어줍니다. 클립을 젖혀서 한쪽에 먼저 넣어주고요. 다른 클립을 젖혀서 구멍에 넣으면 스프링 탄성을 이용해서 스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거하실 때도 힘으로 잡고 빼시면 됩니다. 밝기는 기존 플러시 라이트에 비해서 상당히 밝은 편이고요. 위치도 각자 필요한 곳에 구멍을 뚫어서 설치하시면 실내가 어두운 편인 캐나다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나 구글 각종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어 무적천이를 이용하시고 포스트나 카페에 작업기가 올라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입니다.